2020년은 팬데믹을 몰고 온 코로나의 확산이 마치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린 한 해였습니다. 부품 수급 이슈가 발생하면서 아이폰 12 발표가 9월이 아닌 10월에 진행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을 정도이니까요. 올해는 IT 기업들이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는 악재를 맞이하면서 또다시 출시 일정에 차질이 빚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성만 하더라도 국내 전파 인증이 끝난 갤럭시 탭 S7 FE를 6월에서 7월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애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한 아이폰 12의 호강 효과, 그리고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 등 대체 불가한 생태계를 구축한 애플 기기에 대한 폭발적인 대기 수요를 앞세워 막강한 협상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죠. 올해 3분기 아이폰 전체 주문량에서 차기 아이폰 비중을 45%까지 올린다고 하니 이번에도 흥행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빠듯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애플의 최대 위탁 생산업체 폭스콘에서는 역사상 최대 금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50% 이상 인상되었다고 하니 현지에서의 일손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구체적으로 차기 아이폰의 발표 및 출시일이 언급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9월 14일 키노트를 통해 공개하고 17일 사전 예약, 24일 초도 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례를 보면 애플은 신제품 이벤트를 주로 화요일에 진행하고 그 다음 주 금요일에 사전 예약을 시작했으며 일주일 후에 제품 출시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정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아이폰 12처럼 한국이 1.5차 출시국에 포함된다면 2주 후인 10월 1일 금요일 사전 예약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차기 아이폰은 아이폰 12와 유사한 외관 디자인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폰은 2-3년 주기로 디자인 변화를 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변화가 있으니 바로 애증의 존재인 노치 크기가 작아진다는 점입니다. 노치의 폭이 기존 34.83mm에서 26.8mm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보다 20% 이상 좁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근원적인 해결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가장 큰 단점을 개선하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아이폰 라인업 4종 모두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으니 바로 주사율이죠. 드디어 프로와 프로 맥스에 프로모션이라고 불리는 120Hz 주사율 탑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아이폰의 화면은 1초에 60번 세로 고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1초에 120번 세로 고침을 할 수 있게 되니 한층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이패드 프로에는 오래전부터 적용되었던 기술이지만 아이폰에는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속 모델과의 차별화를 위해 이제서야 애플이 프로모션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120Hz 주사율 탑재가 이루어진다면 트레이드 오프 차원에서 희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배터리 소모가 빨라지게 되면서 실제 사용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애플은 배터리 사용시간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전작 3687mAh 대비 20% 이상 증가한 4352mAh가 탑재될 것이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4000mAh 배터리 용량을 넘은 최초의 아이폰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께와 무게 역시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는 의미이니 이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엇갈릴 수밖에 없겠네요. 최근 아이폰은 확실히 사진보다 동영상 촬영에 한층 더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 같은 경우 센서 시프트 이미지 안정화가 탑재되면서 놀라운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고무된 애플은 강력한 한방을 준비 중인데요. 바로 센서 시프트 이미지 안정화 기술을 차기 아이폰 전 라인업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갤럭시를 비롯한 경쟁 모델 대비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겠다는 속내인 것 같네요. 차기 아이폰에서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의 갭 나누기는 기존에 제공되었던 라이다 스캐너와 함께 새롭게 추가된 초광각 렌즈의 AF 기능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가 강력해진 만큼 후면 카메라 모듈 디자인이 변경되고 조금 더 두꺼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기 아이폰에서는 5나노 플러스 공정의 A15 바이오닉 칩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미세 공정을 앞세워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여 우수한 전성비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2022년부터 갤럭시 S22를 필두로 차기 엑시노스 프로세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 입장에서 경쟁사의 합종 연행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만큼 초기 기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게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 IT 팁스터 맥스 웨인바흐는 아이폰 12 그래파이트 색상보다 훨씬 어두워진 새로운 블랙 컬러가 아이폰 13 프로에 적용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이목을 모았습니다.
16진수로 표현된 헥스코드는 121212에 가깝다고 하며 전작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하게 된다면 표면은 매트한 무광, 측면은 고광택 유광 처리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애플은 아이폰 7 출시에 맞춰 매트 블랙 색상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빨려들 것만 같은 매혹적인 색감으로 출시 초반 이슈몰이에 성공했지만 쉽게 흠집이 발생하는 취약한 내구성으로 인해 관상용으로 써야 한다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QC 이슈 없이 얼마나 매력적인 컬러로 뽑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아이폰 12의 블루, 그린처럼 이번에도 판매 촉진을 위한 신규 색상이 추가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로즈 핑크와 오렌지 컬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신규 색상 루머는 아예 예측이 빗나간 경우가 많았던 만큼 지금 단정 짓는 건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조금 더 명확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출시된 아이패드 프로 5세대 같은 경우 2테라 용량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역대급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과연 아이폰 13에도 1테라 대용량 옵션이 추가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이폰 12 라인업과 동일하게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데요. 이렇게 되면 일반 모델은 64기가, 128기가, 256기가, 프로 모델은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 용량으로 출시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슈퍼사이클 진입으로 기세를 탄 아이폰인 만큼 출시 가격의 변화를 깨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판매량 재고를 위해서라도 현상 유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지극히 미신적인 이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숫자 13에 대한 거부감은 훨씬 큽니다. 최근 휴대폰 판매 사이트 셀셀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아이폰 유저 10명 중 7명 이상이 아이폰 13 대신 다른 이름을 쓰기를 원한다고 응답했다고 하니 충분히 흥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iOS 버전이나 A 시리즈 칩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품에 불과하지만 스마트폰은 항상 현대인과 함께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 불행, 배신을 상징하는 숫자가 붙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애착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이폰 12S라는 네이밍을 사용하고 숫자 13을 건너뛴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나올 신제품에는 아이폰 14을 붙일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 민치거가 투자자들에게 아이폰 14과 관련된 예상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마치 아이덴티티와 같았던 노치와 페이스 아이디가 빠지고 새로운 베젤리스 디자인과 언더스크린 터치 아이디 그리고 4800만 화소 카메라가 적용될 것이라고 하니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2022년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아이폰 12S에서 120Hz 주사율과 신규 색상 루머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사실 삼성페이, 통화 녹음과 같은 편의 기능과 더불어 결정적으로 주사율 역차감 때문에 갤럭시를 주력으로 고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나오기만 하면 올 하반기부터 메인폰을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니 말 다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테크요정 비티크 비하인드 씬,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